seriously hurt you when your back's a bit small. Hey, you. 어제 같이 일하고자 하는 그 건물 주인 한의사하고 캐네리언이에요. 이제 그분이 건물을 운영하고 있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를 인터뷰하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클리닉에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쉐도잉을 했어요. 따라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고 어떤 환자들이 있나 봤더니 보통 환자들이 지금 그 불임하고요. 그다음 스트레스, 그다음 뭐 어깨 결리, 뭐 오십견 이런 것들이죠. 거의 다. 그래서 한 4시부터 9시까지 환자를 봤는데요. 총 그때 온 환자들이 20명 정도 되더라고요. 그 시간만 해도.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요. 그 환자들이 전부 다 캐네디언들이세요. 뭐 중국계, 뭐 다른 아시아계 분들을 볼 수가 없고요. 그 캐네디언인들인데요.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죠. 20명의 환자를 본다. 그리고 80불씩 차지를 한다. 그러면은 벌써 1,600불 아니에요. 1,600불. 그래서 하루에 5시간에 1,600불이면 한국 돈으로 약 160만 원. 그걸 혼자 다 본다. 이제 그 오늘 클리닉 오너 그 한의사는 20년 됐어요, 경력이. 그리고 이브닝에 하는 클리닉 또 다른 아큐팡처리스트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총 거기 일하는 아큐팡처리스트가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5명 정도 돼요. 그래서 근데 이 클리닉에 오너 하시는 이 한의사께서 저를 더 하이어를 하고 싶다고. 그래서 이제 총 뭐 이렇게 많이 하이어를 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바쁘더라고요. 그럼 만약 하루에 뭐 이렇게 4시간 아니면 5시간 이렇게 일하고 1,600불 160만원 정도 번다 그러면 굉장한 거죠. 그래서 한의학에 그렇게 비전이 많구나. 그 캐네디언으로 이렇게 한의학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보는 거죠. 그래서 뭐 잠을 못 자겠다, 뭐 스트레스다.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직업들이 교사들도 많고 간호사들고 의사들도 오고 그래요. 그런데가 이게 불입이라는 게 누구에게도 올 수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기가 막히면 혈이 막히고 혈이 막히면 또 온 기관에 피를 안 전해줄 수가 없으니 바로 그 리프로덕티브 시스템과 그냥 임신하고 애를 낳고 아무튼 그런 기관들이 약해지겠죠. 그래서 네, 그날 어제 그 클리닉을 답사를 하고 그 닥터를 쉐딩을 하면서 동양의학의 비전이 정말 밝구나라는 것을 다시 느끼고 뭐 하루에 만약에 그 5시간 동안에 20명이면 하루면은 보통 50명이 넘겠잖아요. 그러면 일주일이면은 6 days, 6일을 오픈을 하니까 거의 300명이라고 그러면 이거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인 거예요. 그래서 동양의학의 비전을 봤고요. 그래서 거기 이제 이런 기술에서 한국의 그 전통적인 한의학을 다 겸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비전이 많다는 거를 다시 깨닫게 되었고요. 가슴이 벅차서 잠을 못 잤어요. 너무 가슴 떨리더라고요. 이렇게 제가 그냥 공부할 때는 너무 힘든 것만 생각을 했고 이거 어떻게 써먹고 풀어먹을지 잘 감이 안 잡혔는데 또 배워놓으니까 그런 길이 또 열리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무슨 공부를 하다거나 공부를 하는 중에 있으신 분들 공부할 때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. 그렇지만 그 페이퍼 자격증 그때가부터 시작이지만 그때부터는 정말 그걸 써먹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클 것이고 이 동양의학은 특히 지금 코비드 시대에서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이 침 몇 군데를 놓으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이거는
그 한의학만, 그 동양의학, 한의학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서양의학이 그 범접할 수 없는 동양의학만의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동양의학은 살아남고 번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다시 비전을 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학교는 보통 낮에 일을 하고요. 4시까지 일을 하고 4시 이후로는 차근차근 이 클리닉에서 일을 하면서 환자를 늘려갈 계획입니다. 그래서 네, 많은 제 그런 손길들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동양의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. 네, 틈나는 대로 봉사도 다니면서 그렇게 한국인의 그리고 동양의학의 그런 그 뜻을 널리 전파를 하겠습니다. 가슴이 너무 벅차요.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